안녕하세요.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.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 텃밭에서 얼떡 준비하면서 이제 서리 한 번만 내리면 이 심어놓은 가지나 아니면 오이나 호박이나 고추잎이나 다 몽땅 못 먹게 된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수확을 하였습니다. 요거는 가시오이고요. 가시오이도 추운 서리가 한번 내리면 몽땅 못 쓰게 돼서 다 따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가지고요. 가지도 서리 한번 내리면 몽땅 못 먹게 돼서 몽땅 따왔습니다. 텃밭에는 서리 한 번만 내리면 다못 쓰게 되는 채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다 따오고, 그리고 텃밭에다가 심어놓은 토란이 많이 심었는데 제가 토란대를 껍질 벗겨서 말려놓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도 주세요, 저 200g 담아서 만 원입니다 하고 비싸게 불렀더니 저도 주세요, 그래서 예약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게 만 원씩, 200g에 만 원씩. 요거 다 껍질 벗겨서 요렇게 한 겁니다. 토란 해가지고 200g 딱 담아서 비싸게 제가 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저좀 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 토란 줄기가 말린 육개장 할 때도 해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, 누면은. 그래서 제가 요렇게 봉투봉투 만들어서 10개를 준비했습니다. 미리 예약분 돈은 미리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고추잎도 이렇게 따서 말리려고 요건 다 이제 다 뽑았어요. 그래서 다못 쓰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전자전거 돌리기 전에 요거는 고추 부각 만드는 거고요. 부각 만들려고, 부각 만들기는 엄청 쉽더라고요. 요거 애고추를, 풋고추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튀김가루로 발라야지 맛있어요. 튀김가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찜통에다 쪄가지고 이렇게 건조기에서 말리면 된답니다. 햇빛에다 말리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, 오늘 수요일은 화성시 서부노인복지회관 천통난타 수업하러 가야지 돼요. 1시부터 3시까지고 3시부터 4시까지 동아리 모임이 있답니다. 그래서 여기 건조기에다 일단 넣고, 이것도 고추잎도 다 삶아서 이렇게 해서 넣고, 요거는 토란대 이쪽으로 쭉 있어요.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여기에다 넣고 제가 전통난타 수업 받으러 갈 건데요. 이 고추 부각은 은근히 맛있어요. 이렇게 바짝 말린 다음에 기름도, 식용유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. 식용유 훌 뿌리고 고추 부각 만들면 잘 된답니다. 고추 부각 만들 때꼭 튀김가루로 발라주세요. 그러면은 더 맛있어요.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, 3분 영상 찍으면서, 와, 오늘 날씨 좀 볼까요? 날씨 좀 볼까요? 날씨는 하찮 그 자체랍니다. 아직 칸나는 안 캐가지고, 칸나꽃 아직도 있네. 그리고, 날씨도 좋고, 영상 끝! 저 바쁜 수요일이랍니다. 안녕! 안녕! 영상 끝! 바우세미 농원입니다.